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에스테니 메디케이션 시스템 클레이 액션입니다. 요즘 저희 딸애가 이제 사춘기 접어들면서 여드름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청소년기에 여드름이 좀 많이 났었던 편이고, 그래서 딸아이 이마에 이렇게 여드름이 나는 거 보니까 되게 걱정이 돼서 여드름 시스템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드름이라는 게, 이제 보니까 보통 사춘기에 이제 호르몬이 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피지도 증가되고, 이 증가된 피지가 그 모공 입구에 쌓인 그 각질에 의해서 이제 배출이 못 되고, 그 속에 이렇게 안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드름균이 증식하고 염증 반응이 또 생기는 그런 현상인데요. 그 여드름은 사춘기뿐만 아니라 왜 어른들도 성인들도 가끔 나잖아요. 꼬드락지 같이 20대, 40대 그 남녀, 성인 남녀 분들한테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제일 흔한 그런 피부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주로 얼굴에 많이 생기죠. 피지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근데 얼굴 외에도 목이나 등 가슴과 같은 곳에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드름이 생기는 이유를 보니까요. 그 여드름은 이제 일반 어그왜그 피지선은 그 모낭이라는 그 모낭이라고 불리는 이어 모발을 포함한 그왜이 관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피지선에는 또 피지라고 불리는 그런 기름 물질이 생성이 되는데, 그런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 피지가 모낭 벽을 따라서 이 모공을 통해서 바깥으로 배출이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에 예를 뭐 이렇게 각질을 제거가 안된 상태에서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이 속에서 이제 모낭 주위에서 이 갇히면서 염증을 불러일으켜서 또 박테리아가 이제 번식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여드름이거든요. 사실 또 여드름은 여성하고 남성 모두에게 있는 그 남성 호르몬인 그 뇌에 대해서 또 활성화가 잘 되는데요. 그게 이제 보통 여성분들, 왜 성인 여성분들 보면은 생리 전후에 이게 뭐 뽀드락지 같은 거입 주변에 나거나 그러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주로 프로게스테론이라는 그런 호르몬에 의한 그 영향으로 여드름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호르몬의 활성 증가로 인해서 여드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지루성 피부인 경우에는 유전적인 요인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모공이 이제 막히는 바람에 그 피지가 바깥으로 나오지 못해서 생기는 거고요. 또 세균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고요. 요즘은 또 불규칙한 생활이랑 스트레스 때문에 뭐 이렇게 뭐가 나기도 하죠. 그리고 잘못된 화장품 사용과 또 세안법 때문에 여드름이 나기도 하고요. 과도한 음주나 흡연도 여드름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져온 이 뉴스킨 클리어 액션은요, 이 보시면 네 가지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먼저, 포밍 클렌저, 에스테니 메디케이션 포밍 클렌저인데요. 이름에서부터 아실 수 있듯이 그 포밍 이 거품 약간 무스 제형이에요. 여기에 이제 살리실릭 에시드가 들어있어가지고요, 얼굴을 세안해 줄수 있고요. 이 되게 부드러운 이 거품이 피부를 부드럽게 작용해서 피지하고 잔여물을 깨끗하게 클렌징해 주는 거예요. 염증을 또 빠르게 완화시키도록 도와주는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토너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화장솜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나온 제품이에요. 감초 추출물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피부도 진정시켜 주지만 또 피시의 성분이 피지를 조절해 주기도 하고요. 여기 보면 비타민 C와 E 복합제라고 하는 포타슘, 아르코르빌, 토코페릴, 포스페이트가 있는데요. 이게 또 피부를 건강하고 유지시켜주는 그런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제품이요. 약간 연고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 트리트먼트하고요. 나이 트리트먼트가 있는데, 이 데이 트리트먼트는 그 YT 추출물이 들어 있어서 피부를 보호해주고요. 여기 역시 살리실릭 에시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모공을 깨끗하게 클렌징해주는 제품이고요. 나이 트리트먼트는 이제 저녁 동안에 이 피부를 보호해주는데, 레티놀하고 알파 리포익 에시드가 있어요. 그래서 꼭 저녁에만 바르셔야 돼요.
낮에 바르시는 그 데이 트리트먼트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는 레티놀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역시 그리고 또 나이트 트리트먼트에는 살리실릭 애시드가 모공을 청소해 주고요. 그렇게 이네 가지 제품으로 되어 있고요. 이 사용 순서는 사실 간단해요. 그런데 사실 이 아까 그 포밍 클렌저 쓰시기 전에 이중 세안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특히 또 메이크업을 하신 분이면 투비클리어나 오일리 스킨에 가능한 그런 제품을 이용해서 화장을 닦아내시거나 아니면 저희 루스킨의 제품 중에 그 루미스파가 있죠. 특히 또 스페셜리 액네용이 있잖아요. 그걸로 세안해주시고요. 아니면 바디바로 세안해주신 다음에 이 포밍 클렌저를 적당량을 손에 덜어서요. 얼굴에 골고루 펴 발라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 무스 같은 이 하얀 거품 제형인데요. 한 1분에서 3분 정도 지나면 이 거품이 약간 좀 투명해진다고 그랬나요? 약간 이게 좀 가라앉는 그런 느낌으로 되면 그때 이제 살살 살짝 자극 없이요 문질러 주신 다음에 미지근한 물로 세안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세안이 끝나고 나면 이제 토너를 발라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바른다기보다는요 화장솜을 이용해서 이렇게 닦아낸다는 느낌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피부를 닦아내 주시면 돼요. 이게 펌프형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뚜껑을 여신 다음에요 펌프를 그 탭을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오픈이에요. 화장솜을 이용해서 한두번 정도 펌프해 주시면 적당량이 되겠죠. 그리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사용 후에는 이 탭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다시 클로즈 되는 겁니다. 그러시고 나면 이제 데이 트리트먼트가 있고요. 또 낮에는 데이 트리트먼트, 밤에는 나이트 트리트먼트가 있는데 먼저 낮부터 볼게요. 데이 트리트먼트 사용하시고 나서요. 그 다음에 사실 저도 여드름이 많이 났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드름이 났을 때는 얼굴에 뭘 바르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사실은 세안만 하고 아무것도 안 발랐던 경험이 많거든요. 그럼 뭔가 아무래도 이 모공 속에 뭔가 있는데 또뭘 바른다는 게 부담스럽지만 이 여드름이 있거나 한 경우에는 우리가 세안을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되게 건조함을 또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습 역시 신경을 안 써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자외선은 꼭 차단시켜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뉴트리센셜즈 데이드림 같은 거 이거 블루라이트 차단되고요. 이렇게 또 선라이트, 선블럭 같은 것도 발라주셔야 되고요. 꼭 잊지 마시고요. 세안을 잘 해주시면 되니까요. 이런 거 잊지 말고 발라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그 토너 후에요. 나이트 트리트먼트를 바르시고요. 저녁에도 보니까 보습을 꼭 해주시는 게 좋더라고요. 이게 의외로 여드름 제 경험에 의하면 여드름 제품 이제 하고 나면 저녁에는 꼭 당김이 있더라고요. 잘 때는 특히 많이 당기던데 이게 여드름이 난 부분도 당기기도 많이 당기고 그래서 이그 트리트픽스 이거를 써보니까 되게 좋은 게 끈적임이 없고 되게 깔끔하고 그래서 여드름 있으신 분들이 쓰시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아니면 인핸서 같은 걸로요 보습을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능과 효과를 보면요. 이거는 그냥 이 소비자 조사에 따른 결과거든요. 전반적으로 잡티, 홍조 감소, 그리고 피부결 개선이 있었고요. 또 피부 선명도와 또 피부 광도 같은 게 좋아졌어요. 그리고 여기 특허받은 기술을 사용해서 예전에 있었던 그런 피부의 어떤 변색 그리고 왜 울퉁불퉁한 그런 텍스처 있죠? 그런 것도 외관도 개선시켜주고요. 여드름을 감소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피부 결점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이제 임상적으로 증이 되었거든요. 그 임상 테스트 결과를 보여드리면 이런 결과를 위해서는 사실 이 제품은 개별 판매보다는 시스템으로 이네 가지로 함께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리거든요. 여드름이 55% 감소했고 피부가 균일성이 37% 개선됐고요. 또 글로벌 에크니 스코어가 24% 향상되었고요. 새로 나는 여드름이 91% 감소되었고 85%의 피부결 개선 그리고 79%의 피부톤 개선 그리고 광도가 82%나 감소했고요. 모공 크기 역시 85%나 감소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요. 이 글로벌 에크니 스코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여드름의
그 세계적인 점수가 있나 싶어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여드름의 자기의 성에 대한 상태에 대한 그런 걸 점수로 매겨서 하는 단계를 나눈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마에 이제 여드름이 나는 경우에는 2점, 그리고 오른쪽 왼쪽 뺨에도 2점, 그리고 코나 턱은 1점이고요. 그다음에 등이나 가슴 이런 목부에 나는 여드름은 3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은 그 그레이드가 있는데요. 밑에 노 리전스는 이제 병변이 없는 경우에는 제로, 그리고 코메도니스 이거는 블랙헤드가 있는 경우에 블랙헤드가 있는 경우는 이제 1점. 그리고 이 퍼플러스 이거는 지금 여드름이 난 상태인데 작은 여드름인데 염증이 있긴 하지만 왜 고름은 없는 거 있잖아요. 그거고 그다음에 그 밑에 거가 파스트러스 이거는 이제 농포라고 그래요. 이 고름이 있는 어떤 그런 여드름이고요. 그다음에 이 노듈스는 이 그런 여드름 상태에서 더 진하다서요. 이 비정상적인 세포가 그러니까 응집이 돼서 왜 스킨이 두꺼워지고 딱딱하고 왜 만지면 아프고 막 빨갛고 그런 상태 있죠. 그런 불규칙한 결절 상태를 4점으로 주거든요. 아까 위치에 따른 뭐 이마에는 내가 농포가 있는 여드름이 있다 그러면 이마는 2점에다가 농포는 3점이잖아요. 이두 개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6이고 그래서 각자 각각의 그런 점수를 더해서 이게 보시면 밑에 스코어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난 하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보시면요. 이제 주의할 점이 조금 있어요. 지시에 따라서 사용할 경우에 뉴스킨 제품은 그 임신 중에도 사용하기 안전한 것으로 간주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그 클리어 액션에 그 보시면 레티놀이 포함돼 있어요. 레티놀은 아시다시피 그외뭐 콜라겐 생성도 도움을 주고 또 주름 개선 효과도 있고요. 또 색소 제거도 되고 효과가 되게 좋은 제품이지만 이제 임신 중에 혹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게 여겨지기 때문에요. 그 임신 중에는 사용하실 때는 의사분이랑 같이 충분히 상의하신 후에 사용하시는 걸 권하고요. 또 피부는 보통 왜 어떤 새로운 이식 요법을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특히 이런 스페셜한 트리트먼트를 사용하실 때는 자극 여부를 이제 검사하기 위해서 한 단계씩 차근차근 써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1단계로는 먼저 클리어 액션 포밍 클렌저로 시작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하나 제품은 거의 한달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한달 정도 써보고 왜안 좋아지지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보통 1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꾸준히 써보시면 좋고 또더 빨리 좋은 결과를 보실 수도 있어요. 역시 함께 사용하면 좋은 제품이 있는데요. 이 에포크 부미니 씨 트리먼트하고 이 글로벌 마린 머드가 있는데요. 저도 이거 이 트리먼을 스파트리먼트를 예전에 써봤어요. 자주 그 생리 전후기로 되면 뭐가 많이 나기 때문에 써봤는데 이거는 여기 보시면 홍조를 줄이기 위해 사용됐던 예전부터 그런 모공성 여드름 약, 그러니까 뭐 여기 살리신이라 돼 있고 하고 욕에 눈물을 결합한 그런 트리트먼트고요. 써보시면 약간 여드름이 금방 꼬득꼬득해지면서 이렇게 가라앉아요. 그래서 빨리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이 마린 머드 이거 너무 좋죠. 불순물을 뽑아내고 또 각질을 제거하고요. 50가지 이상의 피부에 유익한 그런 미네랄이 함유돼 있어서 피부를 가꾸는 꼭 여드름 피부가 아니더라도 되게 도움이 되는 제품이에요. 사실 여드름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는 치료하지 않아도 보통은 수년 후에 없어지기는 해요. 대부분은요. 그런데 이제 염증성 여드름인 경우에는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아시다시피 왜 영구적인 흉터가 남잖아요.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이제 저도 흉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또 특히나 또 오랫동안 치료를 안 하면 피부가 두꺼워지고 또 이런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여드름 전용 제품을 통해서 효과적인 치료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